기다리들 왔어? 안녕하세요, 기다리터보입니다. 오늘 또 제가 이거 진짜로 여러분 제가 막 오버하는 거 아니야? 대박 제품이 또 루머입니다. 루머긴 하지만 2022년 대박 제품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최근 발표된 루머 중에 진짜 기대되는 건 사실은 딱 하나. 그 한 가지만,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루머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만 말하면 또 이제 영상이 무슨 한 1분? 2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애들, 다른 신제품 정보랑 같이 가져왔습니다. 이름하여 키덜튜브의 레피셜. 아마 많은 분들이 까먹으셨을 겁니다. 이게 주면 주, 달이면 달,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잘 못해서,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좀 꾸준히 레피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제품이 꽤 많은데 테크닉이에요. 네, 처음으로 그래도 얘네들은 꽤 기대된다 하는 제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바로 여기 레고 배트맨의 신제품들인데요. 특이하게 배트모빌이 테크닉으로 나옵니다. 근데 이거 싸늘하다. 1월 1일 출시 예정이고요. 조만간 출시합니다. 가격은 13만 9,900원, 14만원이고요. 부품수는 1,360피스인데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이 제품 저는 조금 기대 반 우려 반인 게, 여기 생긴 거 보면 아시겠지만 올블랙? 올블랙에 제가 그렇게 욕했던 스티커 하나 없고 그냥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시커멉니다. 이게 아직은 영화가 개봉을 안 했지만 이 제품 생긴 걸로 유추해보면 배트맨이 딱 타서 프락셀 때리면 옆에서 본네트 위에서 막 불이 뻥 나올 것 같아요. 왠지 이거 제 그냥. 그리고 심지어 브릭이 두 개나 있네요. 엔진룸 쪽에 하나, 뒤쪽에 하나인가? 하여튼 라이트 브릭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은 이 측면 디자인만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, 이 라이트 브릭과 더불어 또 어떤 숨겨진 기믹,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쁜지에 따라서 이 제품에 이제 흥망성쇠가 걸려 있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배트케이브가 또 이제 신제품으로 나옵니다. 근데 좀 다른 맛의 배트케이브긴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배트케이브들 대비 뭔가 조금 약해졌어요. 약해졌는데 자동차는, 요 자동차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자동차 따로 구매하셔야 되고 배트 바이크는 들어있어요. 아까 이제 같이 났었던 차량이죠. 네, 배트모빌입니다. 이 차가 아까 그 테크닉 버전 같은 거예요. 390피스에 가격은 지금 45,000원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누르면 여기 미사일 나가는 기믹이 있고, 그냥 뭐 스피드 챔피언 번외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. 가로가 지금 딱 보니까 얘도 팔스터드거든요. 브루스 웨인의 노멀 헤드도 하나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제가 제일 기대하는 제품이 바로 이건데, 배트맨 셀리나 카일의 모터사이클 추격전입니다. 이게 그래도 그나마 요번 배트맨 라인업 중에 기대되는 제품이고, 모터사이클들이 귀여워요. 생각보다 제 마음에 쏙 듭니다. 그 흡사 알라인티 같은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모터사이클 같아요. 너무 이쁜데, 그나마 조금 아쉬운 거는 셀리나 카일의 미니 피규어가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. 이렇게 배트맨 시리즈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, 테크닉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테크닉 드디어 나옵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녹화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테크닉이에요. 짠! 42130! 42130! 드디어! 와, 나옵니다, 여러분. 이거 BMW S1000RR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이제 하이엔드급 버전, 그러니까 파츠들 비싼 거 때려 박은 그냥 BMW M1000RR이 나옵니다. 아, 키덜튜브님 이거 뭐 얼마 전에 두카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V4S, V4R이었나? 하여튼 두카티에서도 그 V4 나왔는데 뭐 BMW M1000RR 나오는 거 같다가 뭐 이렇게 호들갑이세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여러분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. 이거는 너무 아쉬운 게, 저 이거 1월 1일 날 나왔으면 좋겠는데 3월에 나옵니다. 아,
딱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두카티 파니갈레 V4R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해서 좀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지만 겁나 까입니다. 그 이유는 영상에 더 확인해주세요. 겁나 까이는데 자 일단 가격 9만원 9만원에 646피스 4130 BMW M1000RR 부품수 1922피스 아까 두카티 파니갈레 646피스 1600피스가 아니고 1900피스 와 1300피스가 늘었어요 1300피스 예상 가격이 200유로예요 그러면 이게 한 249,900원 약간 25만원 정도로 보는데 아 너무 정신없게 말했는데 요약할게요 일단 두카티 대비 제가 암산이 안 돼서 머리가 나빠서 646에서 3배 하면은 1938피스 오 딱 맞네 3배죠 와 무려 1:5 비율입니다 1:5 비율 자 여러분 네이버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혼자 입털어봤자 헛소리하네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재원을 보여드리려고 들어왔어요 S1000RR만 다른 오토바이들 말고 S1000RR만 제가 한 3년은 넘게 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S1000RR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크기를 봐야 돼요 전장 2m 7cm에 5:1이면 여러분 지금 40cm짜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와 이만하게 박수 쳐야죠 아 이 정도면 박수 쳐야지 솔직히 1:5 비율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 기대되는 거죠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거를 어? 얼마나 디테일하게 표현해냈을까 예전에 나온 거 이거 막 백밀러도 없고 작아가지고 금지 깽깽이가 그리고 아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레발치는 이유가 그냥 이거 100% 어차피 지금 보고 계시는 거 키덜튜브의 랩피셜이잖아요 제 랩피셜인데 솔직히 처음에 테크닉으로 42056 아시죠? GT3 RS 911 GT3 RS 나왔을 때 그거 시리즈로 쭉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얼마나 됐습니까? 별로 없었어요 부가티가 나오고 람보르기니가 나오고 쭉쭉쭉쭉 이제 시안 나오고 막 이렇게 나갈지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몰랐잖아요 20, 30대의 바이크에 청춘을 바친 한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테크닉 1:5 기함 슈퍼바이크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쟁쟁한 모델 많죠 뭐 일제 바이크들도 쟁쟁한 모델 많고 솔직히 두가티 그 V4 예전 거 갖다 버리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V4 너무 좋아하거든요 V4 시리즈 너무 좋아하고 뭐 아프릴리아부터 마지막으로 탔던 알차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유하고 3년 가까이 탔던 바이크가 바로 가와사키 H2입니다 어마어마한 레전드 모델이에요 왜 저는 요즘에도 생각해요 아 나 옛날에 바이크 탈 때 왜 유튜브로 시작 안 했을까 왜 레고로 시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, 그때부터 유튜브 했었으면 지금 한 10만 바이크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의 어른이로서 1:5 레고 테크닉 슈퍼바이크 시리즈가 이제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오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나머지 제품들도 네, 루머들이 좀 나왔는데 이런 애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2132 헬기 부품수 103 슈퍼카 라인업 쫙 모으고 1:5 슈퍼바이크 쫙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모으고 싶고 또 제품 사서 멋있는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. 조만간 이제 2022년 스피드 챔피언 제품들도 모아서 노가리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